MTN이 단독 보도했던 대규모 특전사 보험 사기 사건과 관련한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도 긴장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부 보험 회사들이 벌써부터 군인 보험 가입을 기피하면서 선량한 예비 군인들에게 불똥이 튀는 모습입니다. 최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전사들의 보험 사기로 수십억 원을 떼었다고 주장하는 한 보험회사는 앞으로 특전사들은 받아주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습니다. 방어하시는 게 어렵거든요, 방어 자체는. 특전사 원체 선행률이 높으니까 얘네들이 계속 특전사를 안 받고 있거든요. 막아놨거든요. 그 대상의 그 신랑의 봉급이나 이걸 막아놨어요. 일부 조직적인 특전사 보험 사기가 확인되면서 수사당국이 6회 공군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등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험회사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특전사 기피 현상이 전파되면서 선량한 군인들에게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특전사 보험 사기에 대한 보험사들이 앞으로 군인들에 대한 보험 가입 심사를 더 보수적으로 할 조짐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도 보험사들은 특전사 등 군인들에 대한 보험 가입을 꺼려왔고 일부 회사들은 일절 가입을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가입 심사를 통과시킨다 해도 손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상 한도를 대폭 낮췄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번 금액으로 한 10만 원 정도 가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치면 이런 주부나 아니면 이런 군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거의 한 반 정도. 이번 특전사 보험 사기 파문으로 민간 보험회사들의 위험 직군이나 저소득층 등 보험 소외계층에 대한 차별은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경영 자율화를 위해 개별 상품 구성이나 보상 한도 책정 등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부윤입니다.